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성을 위해 서가탄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좀 재미있는 기사를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평소에 뭐 동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낚시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그 홈페이지에 제가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사를 찾아보는데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은 낚시를 즐겼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역시, 뭐, 낚시라는 게 그 민간인들이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어로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자기가 생활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는 역시 조선왕조실록인가 나와 있지 않겠죠. 당연히. 왕에 관련된 이제 기사를 쓰는 거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게 실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낚시로 검색해 보니까 한 19건 정도의 그 기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총 22건이라고 되는데 원문 3건 뭐 이거는 빼더라도요. 그래서 보면 쭉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정조 시대 6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영조인데 왕이 직접 낚시를 한 기사 를 제가 추려봤더니 정조 때밖에 없었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낚시를 직접 즐겼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즐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록에 남은 것은 정조 대왕뿐입니다. 정조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대단치 않은 사실이지만 또 이런 미시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지 사소한 역사도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시사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런 동영상 플랫폼 같은 데서 다루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세종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요 다 뭐냐면 뭐 낚시하러 가는 사신 뭐 이런 기사고 왕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런 것들 무슨 임금의 얼굴을 무서워하여 낚시에 걸리기 어렵도다 뭐 이런 것처럼 그 고사를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국의 어떤 그 벼슬을 버리고 그 은퇴해서 낚시를 즐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만 쭉 이어져요. 연산군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기사고 영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조 때 들어와서 바로 여기 정조 16년 3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그래서 각신들과 내원에서 낚시를 하고 시를 짓다. 이게 처음입니다. 왕께서 낚시를 한 최초의 기록이고 거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정조 대왕께서 여러 각신들을 불러서 어떤 내각 각 아마 제가 봤을 때 규장각의 각의 신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신을 불러 내원, 그쵸 이거 뭐 궁궐의 내원에서 꽃을 구경하고 고기를 낚았다. 그러니까 꽃 구경하고 언제입니까? 3월 21일이니까 이제 저기 그거겠죠. 약간 봄 기운도 쫙 나고 이럴 때 날이 좋을 때 꽃 구경하고 그 고기를 낚으러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신료들을 데리고요. 그쵸? 신료도 데리고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호객을 가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조 대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규장각을 설치한 이래로 이 직책에 있는 모든 자를 집안 사람처럼 보았으니 그러니까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의 모임에도 마땅히 집안 사람의 준례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파티처럼 하겠다. 그러한 예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각 신의 자제들도 그 신하들의 그 아들 자식들도 모두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다 라고 해서 정조대왕께서 굉장히 아주 관용적인 태도로 다 같이 와서 가족처럼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에 둘러앉아 낚시질을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임금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기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야, 아주 그냥 운치 있네요. 예. 임금님이 고기 딱 마셨으면은 주변에 있는 그쵸 그런 그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기를 딱 들고 그쵸. 그다음에 밴드가 음악도 딱 연주해 주죠. 그렇죠.
아주 밝은 음악을 연주했겠죠. 그렇게 해서 축하하고, 그렇죠? 왕이 잡으면은 또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 박수 치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상인에서 임금님께서 각 신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놀이는 매우 성대한 모임이니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아, 또 정조대왕께서 이런 또 문예에게 또 여러분 뭐 한국의 뭐 거의 뭐 르네상스 시대라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기구와 결구,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을 지을 터이니 신하들이 각각 한 연씩 지어서 전편을 만들도록 하라. 그러니까 앞에 하고 맨 끝에만 자기가 지을 테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채워라 이런 거죠, 그렇죠? 신하들이 채워라, 여기는 신하가, 여기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죠. 흥이 나셨나 봅니다. 영어께서. 그래서 어떠한 시를 읊으셨냐? 기꾸를 어떻게 읊었냐면, 내원에선 어조 시를 노래하고, 어조가 뭡니까? 천자가 제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자 제후들이 천자의 훌륭함을 기린 시이다 라고 해서 그 중국의 고사를, 그쵸? 가져와서, 그렇죠? 내원에선 어조 시를 노래하고, 그 다음에 앞 연못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모여있는 그 연못에서 자기가 어조의 시를 노래했다. 그러니까 제후들과 임금의 그런 화목한 모습을 담은 그러한 시경의 노래를 하고 시를 자기가 지금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 연못엔 뛰어난 인재 모여있네. 여기 그 앞에는, 그쵸? 그 신하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구를 읽기로는 온 자리에 화기가 혼후하니, 아주 그 온 자리에 그 화목한 기운이 그 떠돌면서 두텁고 떠돌아다니는 모습, 그쵸? 이렇게 해서 너희 무리를 집안 사람처럼 섞여서 뭐 두껍고 뭐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너희 무리를 집안 사람처럼 보겠다, 가족처럼 보겠다 라고 해서 왕의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음식을 베풀고, 그 다음에 또 활석이 노래하면서 또 짝을 줘서 활을 쏘서 한 차례 다섯 개 화살을 맞추셨다 라고 해서 전력대에 이르러서 끝나는 이런 파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그게 눈에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의 파티의 기록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참 이거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조 16년에 파티가 한번 있었죠. 근데 또 정조 19년에 또 있네요. 3월 10일이니까 날씨는 비슷할 무렵인 것 같고, 3년 뒤에 하네요, 그렇죠? 3년 뒤에 내원에서 꽃구경하고 낚시질하다 이렇게 또 나와있는 파티가 한번 봅시다. 네. 이거 규모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내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낚시질을 하셨습니다 하는데, 여러 각 신, 규장각의 신하들이, 아들, 조카, 형제들까지 많이 확대됐죠. 그래서 모두 54인. 큰 파티가 됐습니다. 또 영의정 홍락성과 직부 이시원을 불렀다. 그래서 이 영의정은 연세가 많고 또 덕망에 있어서 모두 높기 때문에 매년 이 모임에 빈번히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매년 3월달 정도 되면, 이렇게 봄이 좀 시작될 때가 되면 이렇게 파티를 하셨나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시원이라고 하는 분은 인망이 있어서 규장가의 관료를 뽑혀서 이 둘도 특별히 참여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야말로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사스러운 해이다. 그러니 이런 기쁜 경사를 빛내고 기념하는 일을 나의 심정상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경사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꾹경하고 낚시질하는 놀이에 초청된 각 신의 자질이 아들이나 아우나 조카에만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형제, 제종과 삼종 친척들까지로 대상이 확대된 것 역시 대체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뜻에서이다 라고 해서 이 정조대왕께서 굉장히 인품이 참 있으시고 자애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상이 임금께서 말을 타고 나가면서 신하들에게 따라오도록 허락하였다. 말을 타고 따라오도록 허락하였다. 이거 대단한 특권이죠, 그쵸? 보통 임금 앞에서 말을 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수당 앞에 이르러서 이게 자체가 어수당이라는 게 물고기가 있는 물고기와 물이 있는 그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연못이 있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무슨 이런 정자 같은 게 이렇게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서 파티하는 거죠. 54명이 있어야 될 정도니까 여기 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천양각에서 어좌를 설치하였다. 천양각에 임금님이 앉으실 자리를 설치하고 대신과 각신에게 술병과 안주 그릇을 주면서 마음대로 경치 좋은 곳을 놀아라. 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 딱 아주 좋은 술, 딱 안동 소주 같은 거 주면서 이제 가서 안주 딱 주면서 그래서 육포 같은 거 주면서 가서 마음대로 놀아.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상이 다시 존덕정의 서쪽 태청문 안에 막차로 거둥어서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예로부터 내원의 놀이에는 청리가 아니고서는 들어와 참여할 수가 없었으니 외신을 내연에 참여시킨 것은 특별한 은전이다. 야, 그러니까 처음이 뭐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건데 저 외신을 참여시킨 건 특별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장릉 개해년 이후로 훈신을 보살펴 주어 고견에 모시고 눈일기 하며 가족처럼 예우해 주셨다. 그러다가 효묘께서 즉위한 초기에 훈귀의 폐단을 통렬히 개혁하며 사림의 인사를 초빙한 뒤 합심하여 군국의 기물을 의논하였는데 아직도 이 어수당과 천양각에는 송문정이 등대했던 고사가 전해지고 있다. 그 무슨 뭐 효종 때 뭐가 있었나 봐요. 즉위한 초기에 훈구파들 뭐 이런 건가 보죠. 그죠? 폐단을 개혁하면서 살인파의 인사가 초빙한다. 예? 그 효종께서 무슨 그 살인파들하고 무슨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것에 논의를 했나 보죠. 그렇죠? 예. 또 환란이 또 일어났으므로 숙종 때로부터 선조가 영조겠죠. 자신의 아버님. 예, 이르기까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정조의 영조니까 저거죠. 할아버지죠. 네. 청년의 신하에게 속마음을 위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궁중의 출입이 외조에 비할 바가 아니게 되었는데 단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신하들을 여기에 데려오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진 신하를 내 편으로 하고 청리는 배척해야 한다는 의리를 깊이 알고 있었다. 무슨 외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즉위초에 먼저 내각을 세웠던 것이니 이것은 눈치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있게 함으로써 나를 개발하고 좋은 말을 듣게 되는 유익함이 있게끔 하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신하들을 곁에 두고서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게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인가 봐요. 그렇죠? 하지만 외각의 신하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달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여기 와서 파티도 해주고 이런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자기로 잡아매두고 예우함 대접하면서 심지어는 한가로이 꽃구경하고 낚시질 할 때까지도 각신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고 그들의 아들, 조카, 형제 역시 모두 연회에 참석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을 이제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꽃구경하고 파티를 했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취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예법을 간소화해서 은혜로 접하고 어울려 기뻐하고 즐기는 것을 매년 정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소탈하신 성향도 있으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신하들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 푹 돋워주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서 됐다. 그러니까 그 또 신하는 이런 좋은 말 해주니까 또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좋은 말 해줘야죠. 그렇죠? 아무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죠. 아, 임금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쵸? 이렇게 이렇게 손을 좀 비벼줘야죠. 그럼 최재공 유명한 또 최재공 또 최재공은 또 어쨌든 뭐 한 문제가 뭐 3대 이후에 볼 수 있었던 밝은 임금인데 우리 정조 대왕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또 이렇게 아부도 좀 해주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성대한 기회를 맞아서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이 몇 잔 돌자 상이 시를 하나 또 그죠 임금께서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죠. 아 좋아져서 이렇게 해서
운을 써가지고 칠원의 칠원 절구 소시 작은지 한 수를 읊어서 또 신하들을 하고한테 화답하라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엔 또 이렇게 놀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지금 보면 뭐랩 힙합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흥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그쵸? 부영정의 작은 누각으로 가서 태액지라고 하는데 가서 낚싯대를 들였다고 합니다. 태액지라고 하니까 벌써 클태자에다가 그 액체할 때 액자가 그러니까 물이 많은 그러한 연못이었겠죠. 부영정에서 낚싯대를 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도 못 가앉아서 낚싯대를 던졌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남쪽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동쪽에서 유생들은 북쪽에서 하였고 그러니까 남쪽, 그다음에 동쪽, 유생 서쪽 그러면 저기 그 왕께서는 어디서 하셨나? 서쪽에서 하셨나? 그렇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해서 정조께서 낚시로 물고기 네 마리나 낚으셨다고 합니다. 아, 실력 좋으시네요. 그렇죠? 신하들과 유생들은 낚은 사람도 있고 낚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낚아 올릴 때마다 음악을 한 곡씩 연주하고 다 끝나고 나서는 다시 못 속에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즐기기만 하고 그렇죠? 다시 못 속에 놓아줬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서야 낙자를 밟다. 재밌게 논 기사가 나와 있네요.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시대 왕께서 낚시를 한 기록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은 정조대왕이시고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재밌으셨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